What's up guys?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긴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녹화 시간 기준으로 1시간 전에 베트남 힙합의 또 최고의 아티스트이자 또 최고의 베스트셀러 아티스트죠. 바로 댄입니다. 댄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진짜 독특한 바이브와 독특한 사운드와 가사 해석도 해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가사를 갖고 있었어요. 이 곡의 이름은 제가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추오이 옴나이 뉴머이쿠. 이름이 깁니다. 어렵네요. 해석해보니까 오늘은 매우 흐린 날이다 라는 해석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댄의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도 느꼈지만 가사가 좀 독특하고 약간 힙합 아티스트로서는 제가 본 적이 없는 대자연에 대한 사랑을 담은 그런 가사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번 그의 곡의 가사를 구글 번역으로 통해서 한국어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굉장히 많았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이 래퍼는 뭔가 인간들의 어떤 시끄러운 세상보다는 대자연이 좋고 왜 인간은 또 자연의 일부라고 하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래퍼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트렌디한 음악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미국 힙합씬에도 제이콜과 영떡 같은 래퍼들이 공존하고 그들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영떡은 트렌디한 래퍼지만 제이콜 같은 경우는 좀 컨셔스하고 굉장히 좀 자기 곤조대로 랩을 하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죠. 근데도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댄 같은 경우가 저는 약간 제이콜 같은 포지션을 가진 아티스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뮤직비디오가 좀 굉장히 독특해서 놀라셨을 거로 생각이 돼요. 저도 집에 오면서 보니까 진짜 많이 놀랐어요. 한국인 반응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인트로 룩이 너무 좋아. 아, 저 푸른 하늘 보세요. 아, 나 진짜 웃긴 게 와, 이 헬리콥터에서 퍼포먼스를 한다고?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 아닐까요? 게다가 다리 한쪽은 헬리콥터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어. 아, 얼마나 심장 쫄리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 맞은편 헬리콥터에서 촬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중에서 찍었다는 거잖아. 아, 진짜 독특합니다. 근데 이 트랙은 제가 뭐 댄의 많은 곡들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좀 그나마 트렌디에 가까운 곡인 것 같아요. 랩 플로우가 진짜 특이하죠?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막 이런 식으로 랩이 진행되는 게 진짜 특이해요. 외국인인 제 입장에서 댄의 랩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로컬 바이브의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사실 베트남에 제가 최근에 이제 얘기한 래퍼들은 다 이제 트렌디한 음악들을 만드는 래퍼들이라서 어떤 영어에도 능숙하고 미국 본토 힙합의 약간 감성에 좀 많이 가까운 래퍼들이 많았는데 댄은 독특한 것 같아요. 야, 진짜 뮤직비디오. 오, 잠깐, 지금 발 한쪽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 나는 내가 댄의 입장이고 저렇게 촬영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안전장치는 뭐 분명히 하고 촬영을 하는 거겠지만 굉장히 아찔한 퍼포먼스야. 아, 근데 저 뒤에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 저는 어떻게 보면 댄이 지금까지 제가 랩한 거 들은 것 중에 랩 스타일도 어떻게 보면 좀 트렌디하고 트랩의 느낌에 가까운 이런 바이브로 랩하는 걸 처음 듣는데 의외로 또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이 장면으로 시작해서 끝난다는 게 너무 특이하다. 보통 이런 걸 리릭 비디오로 생각할 텐데.
산이 보이네요. 안개가 자욱하고. 어, 되게 높은 곳에서 찍나 보다. 아,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오토튠 걸린 데넬 랩 들어보는 것도 저는 처음이네요. 제이콜이 트랩을 만들면 이런 기분일까? 물론 제이콜은 트랩에서도 랩을 되게 잘하죠. 아, 이거 비트가 미쳤다. 너무 좋다. 와, 진짜 좋네요. 사실 좀 제가 듣기에 어려웠던 곡들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이 트랙은 진짜 좀 신선한 변신인 것 같은데. 제가 알겠잖아요. 제이콜이 트랩 비트에다가 랩을 뱉으면 이런 느낌일까 라고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독특한, 제가 한국 사람인 제가 듣기에는 내내 랩 플로우는 독특해요. 정말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느낌으로 생각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사는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뭔가 저는 계속 라임을 이렇게 뱉을 때 느껴지는 플로우가, 와, 저렇게 뱉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곱씹어 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보여줬던 음악들이 뭐 대중적인 곡들도 있고 진지한 곡들도 있고 해서 좀 트렌디한 음악과는 좀 거리가 먼 음악을 하는 래퍼인 줄 알았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 나도 이런 거 각 잡고 하면은 굉장히 끝내줘 라고 약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아이디어가 진짜 생뚱맞았잖아요. 헬리콥터, 높은 곳에 헬리콥터가 붕 뜨더니만 헬리콥터 안에서 퍼포먼스 하는 거. 저는 이게 자막만 있다면 그냥 뮤직비디오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 이게 어찌됐든 뮤직비디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되게 놀랍네요. 저는 이게 놀라운 게 되게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여기에는 많이 숨어져 있다고 생각이 돼서 되게 좋고 놀랐어요. 사실 오히려 이전 곡들에는 좀 대중적인 코드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 취향은 아닐 수도 있었는데 이 곡은 진짜 좋네요. 추오이온나이드 유모이쿠. 아, 발음도 힘들지만 저는 좀 몇 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아,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체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